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제가 월요일 날 강의했던 그 강의의 연결 두 번째 강의죠. 상대의 치는 위치에 따른 테이크백 동작 사이즈입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누르실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첫 번째 제가 강의했던 상대가 치는 위치에 따른 준비 자세, 몸의 밸런스를 어떤 식으로 잡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네, 사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해오던 밸런스에서 방향만 살짝 틀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연습을 처음에 하시면 뭔가 좀 어색하실 거예요. 혹시나 이게 타점이 너무 빠를까봐. 네, 그런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불안하시다면 평상시에 레슨을 담당 코치님들께도 크로스로 레슨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부탁을 드려서 크로스로 레슨을 자꾸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상대가 치는 위치에 따라 테이크백 사이즈도 달라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이크백 사이즈 달라집니다. 단순하죠? 지금 뒤에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해 놨는데요. 지금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다운드라인에서 공을 쳤을 때에 다운드라인에서 공을 상대가 쳤을 때 테이크백, 풀 테이크백과 풀 테이크백 동작입니다. 오늘 강의는 테이크백에만 주시해 주십시오. 테이크백에만. 풀 테이크백이죠. 네. 풀 테이크백으로 했을 때 다운드라인에서 나왔을 때 풀 테이크백 이렇고요. 그 다음 똑같은 카메라에서 보셨을 때 크로스에서 쳤을 때는 풀 테이크백 이렇습니다. 위치가 어떤가요? 좀 다르죠? 자, 그럼 이건 제가 빠진 상태에서 두 동작을 같은 모션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그죠? 다운드라인을 칠 때의 이 테이크백, 풀 테이크백과 크로스를 칠 때의 풀 테이크백의 위치가 좀 다르죠. 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테이크백 동작이 다운드라인을 칠 때보다 크로스 칠 때가 왜 줄어들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준비 자세 때부터 몸의 방향 자체를 다운드라인과 크로스는 내 테이크백의 발의 위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테이크백 위치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트레이너 레슨보다 지금 이렇게 제 모션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자, 다운드라인을 칠 때에 내 테이크백 왼발을 디디면서 왼발을 12시 방향으로 나갔죠. 12시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테이크백은 지금처럼 풀 테이크백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정면 카메라에서 보시면.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돕자면 자, 지금 풀 테이크백입니다. 자, 여기서 이건 다운드라인이죠. 여기서 그대로 제가 발의 위치만 살짝 옮겨볼까요? 이건 크로스 밸런스죠. 내 왼발의 위치가. 약간 세미 오픈 스텝입니다. 그죠? 물론 크로스 칠 때도 왼발을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다운드라인에서 테이크백 위치, 왼손의 위치, 그 다음 크로스를 칠 때의 왼손의 위치와 오른손 위치를 제가 바꾼 게 아니라 발의 동작만 바꾼 거죠. 발의 위치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테이크백이 풀 테이크백이라고 보시나요? 하프 테이크백으로 보이시나요? 하프 테이크백으로 보이죠. 근데 크로스를 칠 때는 풀 테이크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크로스를 칠 때 풀 테이크백을 빼려고 여기서 더 이 상태에서 더 틀려고 하면은 바로 템포를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운드라인을 지금 크로스 칠 때 제가 테이크백 지금 이만큼 뺐죠? 물론 이만큼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 다운드라인 밸런스를 잡아볼까요? 그럼 이만큼 되죠. 테이크백이 이해되시나요? 예, 오버 테이크백 되죠. 그럼 내가 임팩트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번에 이 동작을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동작은 다운드라인이죠. 지금 카메라에서 보시는 건 다운드라인 테이크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테이크백이 더 큰 것처럼 보이죠. 위치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더 큰 것처럼 보이죠. 다시 1번 카메라에서 볼까요? 다시 1번 카메라에서 보면 그냥 딱 6시 방향까지죠.
자, 그 상태에서 발의 위치가 왼발과 오른발 위치만 바꾸면은 요거는 크로스 밸런스거든요. 어떻습니까? 1번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하프 테이크백으로 보이죠? 하지만 2번 카메라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풀 테이크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1번 카메라가 원래 정규 코트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이 크로스를 치실 때 다운드라인을 치는데 코트가 지금 2번 카메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시던 크로스와 다운드라인의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나는 다운드라인을 치는데 크로스 칠 땐 코트가 지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것도 맨 다운드라인이죠. 크로스를 치지만 2번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내가 다운드라인을 칠 때와 그 다음 크로스를 칠 때와 이 테이크백 사이즈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할 때 상대가 크로스에서 예를 들어 서브 놓는 사람 혹은 서브를 놓고 난 다음에 랠리를 하는 도중에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테이크백이 맞고요. 작게 뺀 게 아닙니다. 네, 풀 테이크백이죠. 그 다음 뭐 상대의 전위의 발리 쪽으로 갔을 땐 다운드라인을 갔겠죠. 그럼 다운드라인에서 공이 날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번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풀 테이크백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드라인 크로스를 좀 더 쉽게 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상대가 다운드라인을 쳤을 때의 밸런스 그 다음 크로스에서 쳤을 때의 밸런스를 이해하시면 지금 두 번째 오늘 알려드렸던 테이크백에 대한 이해도 쉽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강의 팩트는 여러분들이 테이크백 사이즈를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발의 위치에 따라 내 왼발의 오른발의 위치 밸런스 그죠? 그리고 내 상체 왼손의 위치에 따라 내 테이크백 사이즈는 다운드라인과 크로스를 칠 때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쉽게 코트를 옮겨놨다고 생각하시고 크로스를 치시면은 기존에 치시던 테이크백이 무리 없이 크로스로 쉽게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보시고 오늘 강의도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